또 여자들 나오는 잡지 봐? 아니야 그런 거. 백과사전 같은 걸 읽는 거였어. 에휴, 정말. 택배요. 설마 온 건가? 왔다는 거지. 도착했다, 도착했어. 드디어 왔어. BTS 사진이 들어있는 잡지가 정말 잘생겼다니까. 히히히. 아 맞다 여보. 그나저나 오늘 기억하죠? 오늘 우리가 좀 모두가 예방접종 맞는 날이잖아. 드디어 주사를 맞는 날이 왔군. 그나저나 애들을 어떻게 주사를 맞게 하죠? 글쎄 분명 안 간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날 텐데.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군. 예상했던 바다. 세상아 싸우자. 거미도 챙기고 콜라도 챙기고 피자도 챙기고. 아, 이 정도면 충분하겠어. 오빠 뭐해? 아 가출. 어? 아, 무슨 일인데 가출까지 해?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속닥속닥 속닥속닥. 뭐? 그러니까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 그럼 난 이만. 애들은 순순히 안 갈 테니까 내가 리아한테 오늘 돈가스 사준다고 하고 데리고 와서 몰래 병원으로 데리고 갈게. 여보는 요루루한테 장난감 사준다고 해.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말하자. 당신 작년에 기억 안 나? 리아한테 주사 맞자고 하다가 가출까지 했잖아. 그때 얼마나 한참 찾았어. 응? 아 그렇긴 해. 알았어 그럼 내가 말하고 올게. 난 리아한테 말하고 올게. 나는 8살 요루루. 이게 마지막으로 쓰는 글일 수도 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내 나이 8살. 우리 반 도윤이한테 내 마음도 고백하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는구나.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지. 그런데 난 가까이 보나 멀리 보나 비참한 내 인생. 여기서 내 유언을 마친다. 요루야 뭐해? 유서! 엄마! 나 주사 맞기 너무 무서워! 이러다 다 죽는다고!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오빠가 말해줬어. 그래? 아 그래도 이번에 주사 맞으면 엄마가 전에 사고 싶다고 한 거 사줄게. 그럼 좀 아쉽네. 거기 의사 선생님이 진짜 잘생겼다고 하는데 가시죠. 못 보게. 어? 그래. 리아가 리아 방이 없잖아. 얘 어디 간 거야? 즐거웠던 우리 집이여 잘 있어라. 야야 너 어디 가? 너 또 가출해? 아버지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아니야 잠깐만 일로 와봐. 오늘 너 주사 맞는 거 아는 거 같은데 오늘만 주사 맞으면 돈가스 사줄게. 돈가스? 아유 제가 아직 어른인 줄 아세요? 그러면은 빕스. 그래 빕스. 빕스 사줄 테니까 빨리 와. 오늘 주사 맞으면 빕스 사준다고 빨리 일로 와. 아 됐어요. 야! 아이! 왜! 거기 간호사 누나가 진짜 예쁘대. 뭐 아이돌 뺨 신다더나 뭐라나? A few minutes later.
빨리 가자. 아빠, 아빠, 그 사실이 정말 사실이죠? 간호사 예, 누나 정말 예쁜 거 맞죠? 그렇다니까. 이게 낫나? 아니 아니야. 이게 좀 더 낫나? 엄마 빨리 병원 가요. 잘생긴 의사 선생님과 함께라면 나 주사 잘 맞을 수 있어. 정말 우리 애들은 누굴 닮아서 저런지 모르겠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어쨌든 병원 늦겠다. 빨리 출발해요. 병원 누나 오빠 제가 가요. 아니면 병원이 다 달라? 여기야 여기 병원. 아스크라 오빠 아스크라 예방접종 맞으러 오셨죠? 네, 저희 가족 다 제가 예약했거든요. 가족분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잉여맨, 담미호, 김리아, 스크롤! 저기 누나, 스크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스크롤? 이상형? 용감한 남자? 아, 저 진짜 용감한데 저 이따가 예방접종도 안 울고 맞을 거예요. 아, 저 진짜 남자답죠. 혹시 예쁜 누나 병원 끝나고 뭐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럼 저랑 끝나고 저랑 뜨끈한 요구르트 한잔 할래요, 스크롤? 리아 지금 엄마 얘기 중이잖니. 아이 쭈글쭈글 오겹살 아줌마는 빠져! 지금 내가 스크롤 누나랑 대화 중이잖아요! 에스큐 이거 맞으신 후에 3일 동안 금주 금연 해주시고요. 샤워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여보 뭘 하셔? 응? 아 먼저 맞으러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단 앉아서 기다리래. 여보, 그런데 많이 아프겠지? 애들도 다 맞는 건데. 설마 여보 그 나이 먹고 무서운 거 아니죠? 아니야 뭐 주사 한번 맞는데 뭐 그런 무섭나? 뿌해! 아빠 설마 무서운 거예요? 뿌해! 아 그런 거 아니거든. 그리고 너 무서워서 오기 싫다 했잖아. 네가 더 무서우면서. 아, 오늘부터 저는 용감한 남자가 되기로 했어요. 그래? 잠깐만요. 이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거. 네, 누구부터 맞으실 건가요? 리아부터 먼저 맞을까? 네, 왜 제가 먼저 맞아야 돼요? 아까 용감한 남자가 된다면서. 지금은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저희 집 가장답게 사나이 닮은 모습을 아빠가 먼저 보여주세요. 하지만 리아도 사나이니까 리아부터 맞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네가 더 젊으니까 네가 먼저 맞아. 아이 아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게 따지면 요르누가 우리 중에서 제일 젊잖아요. 어때 티비? 아 시끄러워 죽겠네. 아이 그냥 아무나 맞으면 되지. 그냥 빨리 정해. 아이 그런 뱃살이 쭈글쭈글한 삼겹살 옹겹살 엄마가 먼저 맞던가요? 여보 나 말리지 마. 아우 이걸 그냥 싸. 아 나부터 맞을게. 리아야 사나이 잉여맨이 어떻게 주사를 잘 맞는지 잘 봐도 알겠어? 아 역시 아빠 힘프로비에고 스크롤! 가시죠. 팔에 힘 빼세요 따끔. 너무 아팠죠. 아휴 애들 앞에서 그렇게 아프다고 하면 애들이 무서워하잖아요. 하지만 아픈 걸 어떡해. 아빠 정말 겁쟁이라니까. 에이 진짜 스크롤. 엄마 맞고 올게. 그 다음 너희들 차례야. 네. A little longer than a few minutes later.
엄마 맞고 왔어. 엄마 괜찮아요? 아 그럼 별거 아니지. 아 그래요? 그럼 내 차례다. 자 주사 놓을게요. 따끔. 어? 어? 간호사 누나, 주사를 용감하게 맞고 나의 용감한 모습을 보여줘서 누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거예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오늘은 샤워하지 마시고 무리하게 운동하지 마세요. 아이, 뭐야, 별거 아니잖아. 아이, 누나, 아이, 저 진짜 용감하죠? 오늘 저랑 데이트 한번 할래요? 누나 남자친구 있어? 리아야, 많이 아팠구나. 아이고. 마음이 많이 저기요, 혹시 남자 선생님 있나요? 저희 애가 남자 선생님 아니면 주사를 안 맞는다고 해서요. 그래요? 잠시만요. 아, 도대체 요루를 누구 닮아서 이렇게 밝히는 거야? 남자를 벌써? 그러니까 당신 닮았나 봐. 당신 닮은 거지. 아니야. 여기 선생님이 BTS 닮았대.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정말요? 나 오늘 주사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얼마냐? 안 아파요.